16번. 주장을 제기해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 죄송해요.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 정의가 있고 공리가 있다고 한 것이 어찌한 일이었겠습니까? 칭따오를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협정뿐만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고 정의입니다. 우리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패전국 대열을 치부하는 것은 공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이거 민족운동 중국의 오사운동이겠죠? 중국 오사운동이고요. 3.1운동이 영향을 받은 것 같고 학생들 주도했고 신의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이고 시대상은 안 맞죠. 정답은 4번. 신의 혁명하고 파리 강화회의하고 시기가 안 맞아요. 정답 4번이고요. 자, 17번. 다음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전개된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민족의 생명이 정말로 위험스러운 현재 오로지 우리 민족이 내부적으로 단결해야만 일본 제국주의 국민당과의 단결을 구하고 정부의 평화통일을 공고히하며 항해 민족혁명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소비에트 구 취소 홍군 개편 등을 즉각 실행하여 이거 국공합작인가? 제2차 국공합작인 것 같은데 항일 민족혁명 전쟁이니까 제2차 국공합작이죠. 자, 근데 이 이후에 전개된 것 난징 대학살은 그 이전이죠.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중국에서 항해투쟁에 참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정답은 5번인 것 같아. 17번에 2번이야? 왜? 자, 17번 2번. 17번에 2번. 기역과 티긋. 아, 난징 대학살을 이때 막 자행을 한 거야? 야, 이게 약간 시기가 약간 변수가 있구나. 18번 갈게요. 이런 18. 밑주친 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동아시아 상황.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 한국도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참전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과 인명피해로 궁지에 몰리게 된 미국 정부는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철군했다. 단순히 파리 평화협정만 맺었을까요? 베트남에 고엽제 뿌리고 철군했죠. 자.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 시기에 자, 동아시아 상황에 북한도 나오네? 이거 문제가 갈수록 그냥 아주 그냥 그 막장을 타는구만. 18번 정답 1번이에요. 1번이고요. 이때 모택동의 주도로 문화대혁명. 모택동이 이때는 계속 개입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정치 늙었지만 그때는.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개항 이후 근대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에 힘써 한다는 생각에 퍼져갔어. 교육제도가 개편되고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교육의 기회가 점차 확대됐지. 그래 그게 좋겠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조선에서 서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처음 출현한 건 도대체 이 서당이라는 걸 뭐 왜 집어넣었죠? 자, 20번. 이거 엄청 짜증나는 문제네. 영토 분쟁 지역인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가? 여기 필리핀인가 여기 대만 같은데? 그리고 필리핀은 요 밑에죠. 가 주변의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사실 알려주면 중일 분쟁이 본격화. 아, 일본 여기 오키나와?
나,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나, 쿠릴열도의 섬들로 일본이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반하는 요구하고 있다. 자, 20번 정답 3번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짜증나는 문제다. 20번은 이건 딴거다 맞춰놓고. 3번 니은과 디귿. 자, 그러면요, 전 여기서 동아시아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굉장히 좀 짜증난 문제들 많아요, 동아시아사는. 어쩌면 이게 동아시아사가 제일 너무 그 뭐냐 세부적으로 너무 파고 들어가서 이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 3종 중에.